자, 다음으로 모실 스타입니다. 다재다능한 만능 아이돌 핑크머리 개 장대현 씨가 지금 퇴근 중입니다. 우후! 그룹 레인즈 출신 장대현 씨가 솔로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와우! 장대현 씨는 이번 앨범 타이틀곡 던져 작사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진정한 만능돌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솔로 데뷔를 위해 몸무게를 무려 15킬로이나 강량의 화제를 모았죠. 항상 노력하는 열정돌 장대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대현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아, 네. 첫 번째는 타이틀곡 던져의 포인트 안무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던져! 아. Alright. 두 번째는 이번 컨셉트인 힙합 소년미를 표현하는 포즈. Alright, 힙합. 자, 장대현 씨 앞쪽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장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후! 자, 장대현 씨께 궁금한 TMI 질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늘 스페셜 MC부터 솔로 데뷔 무대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소감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MC를 해보니까 아, 무대가 쉬운 거였구나. 너무 어려웠고요, 저는. 근데 이제 민폐를 안 끼치고 오늘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하고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오늘 너무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타이틀곡 작사에 참여한 태현, 주로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 궁금해요. 아, 제가 100% 작사를 이번에 처음 참여했는데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평소에 좀 꾸러기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평소에 생각을 상상하면서 좀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와, 지니어스. 메인으로 생각을 해주셨던 게 있을까요? 일단 주제가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을 틀로 제가 이제 던져라는 제목을 만든. 아. 네. 오, 와, 굉장히 진짜 천재예요. 네, 멋있네요. 와. 자, 다음 질문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솔로 데뷔를 위해서 15kg나 감량을 했는데 다이어트 비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식단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솔로로 이제 무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운동을 못하고 식단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닭가슴살 이런 거 많이 드신 건가요? 그런 거랑 막 과일이랑 뭐 이런 걸 많이 먹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멤버들, 아니 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건강해요. 네, 건강합니다. 매우 건강합니다. 혹시 네네.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네, 지금도 뭘 먹고 싶은데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함성이나 또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또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so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뭐라도 입에 넣을 수 있다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닭가슴살만 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뒤쪽에 와주신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네. 빼셔도 돼요. 오늘 너무 다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셨을 텐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재밌게 잘 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우, 앞쪽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마지막 퇴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사히 퇴근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남은 활동도 건강하게 화이팅해서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와, 그럼 장대현 씨도 안심심한 퇴근길 되세요. 감사합니다. 던져, 예스.